네, 국민 방송 쇼 뮤지테이키 희동씨. 네. 아, 이렇게 환절기가 됐을 때는요. 네. 저는 무서운 게 있어요. 뭐가 무서워요? 독감이죠. 감기요. 네.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. 네. 감기에 걸리면 모든 병이 다 따라온다고 그래요. 네.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죠? 네. 그렇게 그 식품들이 많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네. 감기 혹시 좋은 식품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? 네. 기침에는 네. 도라지, 네. 생과, 예. 네. 들복숭아. 맞아요. 예. 그 기침에는요. 제가 도라지를 우리 가수들 목에 좋죠? 네. 네. 생강도 참 그 끓여서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독감에 좀 좋은 또 그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? 독감에는 주먹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하죠. 자라서 천년, 네. 죽어서 천년. 이 주먹나무가 독감이 좋다고 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천식에 좋은 거 알고 계세요? 네. 천식에는 원고배추랑 네. 찔뽕나무 네. 그찌뽕 그리고 잔대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잔대. 네. 잔대는 그 산에 가면 예전에 제가 많이 캐먹었는데 네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꿈이 있는 방송 쇼 뮤지티비 다음부터 가수 준비하고 있죠? 네. 네. 손승유 씨의 추억의 광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